뭐 할까요, 이제? 볼게요, 잠시만요. 무슨 코치님, 이거 화면 전환하는 법좀 알려주세요. 그때 아마 이 경기하기 전날에 MTK 할 때 설계해놨던 건데 와드 박혀가지고 아마 그냥 응징 당했을걸요? 아 근데 이 진짜 이게 지렸어. 돌아. 그때 위에서 갱승하니까 제가 엄청 크게 나이스라고 말했어요. 이판 그래 라인전이 좀 잘 됐어요. 라인전이 좀 잘 됐어요. 아, 첫 판이라 대포를 좀 많이 놓쳤어요. 자, 들어가서 이걸 살았어. 아 이게 진짜. 근데 실시간을 보는데. 아니 진짜 현준이 형이 너무 잘했어. 다야 입장에서는 그냥 캐리 잘 먹고 캐리 각이 떠서 그때 잡고 마공점 땡기는 게 와드에 보여가지고 이거 노틸 무조건 넘어온다 하면서 제가 여기 봐달라고 계속 콜했어. 큐 미리 던졌고 아 이게 진짜 다 현준이 형이 다 하는데 이게 여기서 현준이 형이 제가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계속 봐도 된다 했어. 박아달라 했어요. 넘겨달라고. 한중이 형도 홍 이제 야무지게 하고 이때 노틸 보자고 계속 콜 나와서 노틸 잡고 격풀 했어요 누구? 아 어쩐지 뭐가 좀 늦게 오긴 하더라. 이길 수밖에 없고 싸움을 탐 차이가 많이 났어. 와 킬 진짜 잘 지워먹었다. 아 1세트 아 근데 진짜 저 스킨이 뭔가 대여태 쓰면 잘 되는 것 같아. 아 이 판도 진짜 이거 1레벨 진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좀 빡세가지고 이거 안 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된다. 아 이게 지훈이 형이 그 1레벨 풀 쓰고 뭐 미니언도 한 마리 붙였었는데 라이전 진짜 잘했던데. 아 이것도 진짜 잘 잡았다. 좋은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. 아 맞습니다. 1대1로 그냥 도라니! 우리 도라니! 이때 진짜 지훈이 형 빼고 3명 다 완전 나이스 이러면서 이때 현준이 형이 자기 절대 안 죽는다고 계속 말해주면서 그냥 거의 뭐 태산이었어. 에? 병이 캐리 했죠? 전 그냥 평타만 쳤는데. 그리고 간만에 반격. 야야야 너 나 상관없고 나 빠졌어 빠졌어. 나 이거 살짝 봐줘. 아 살짝 봐줘. 피해가 높을 피해가 높을 로그. 왕우 형이 몇 살이지? 이거 26살에 피지컬이. 아 이제 럭스 위치 몰라가지고 추막고. 아래 포탑이 있어서 노우볼의 시작은 미드 타워죠. 현준이 형이 갑자기 덫을 밟으러 가서 봤더니 자기 절대 안 죽는다고 아주 듬직했습니다.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잘 넘겼어. 이날 근데 컨디션이 진짜 좋았던 게 뭔가 상대 스킬이 좀 느리게 보였어. 이때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채우고. 아 이것도 크산테 공 생각 안 하고 진짜 포지션 아니라고 잡았는데. 어 다행이다.
아 근데 이게 젠지 팬분들 진짜 어떻게 함성 소리가 그렇게 비슷하지? 야,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제가 이렇게 크면 야, 아펠이 다 해야 돼요. 그냥 지면 아펠 타. 이거는 넘기겠습니다. 아니, 풀 궁적에 될 것 같았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왕고 형이 엄청 웃었어요. 너가 앞에 있을 때마다 진짜 심장이 너무 떨린다고. 아 이제 진짜 압돌풍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진짜 혹시 몰라서. 야, 솔랭이었으면 진짜 바로 압돌풍 캐틀한테 맞고. 이판은 근데 이미 가가지고 괜히. 아 이때 이거 럭스도. 아 이거. 아 이걸 못 맞추네. 이때 좀 기분 좋았어요. 저렇게 Q궁 딱 시도하고 함성 소리 들려서 나 잘하고 있구나 딱 이런 느낌 들면서 자신감이 올라왔다. 아 뭐야 이거? 3세트는 완벽하게 제어. 너무 못해서 넘기겠습니다. 같이 그 옆에 있던 무적. 어 이제 3세트 지고 옷깎으면 진짜 어떡하냐. 잘해야겠다 이 생각. 이날 긴장을 안 했거든요. 옷깎았으면 진짜 긴장 엄청 했을 것 같아요. 1, 2세트 긴장 안 하다가 3세트 지고 4세트 때 뭔가 긴장됐어요. 이거 진짜 지면 큰일 나겠다. 4대 0일 때 무슨 했냐고요? 4대 0일 때 제가 파밍이 좀 잘 돼가지고 조합이 근데 이거 제가 캐리해야 되는 판이라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. 이때 현중이 엄청 당황해 하던 거 같아요. 이때 제가 너무 신난다 터지고 흥분해가지고 리신 Q 맞은지 모르고 계속 달려왔어요. 이때 잡아서 다니다 진짜. 아니 근데 이거 무슨 판정 에버 아니에요? 사이언 Q 판정이 당연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맞으면 이거 다행히 잘 돼가지고 어제 준이 형이랑 얘기하면서 경기 끝나고 숙소에서 지속 6스택 터진 트타 징크스가 어떻게 사이언 때리는 거 참냐면서 원래 이때 바론 가자고 얘기 나왔거든요. 근데 이거 때리는 거 못 참아가지고 죽이고 가야죠. 이때 그냥 제가 봤거든요. 다시 봤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던데 그래서 이거 못 보겠으니까 넘길게요. 그 반말을 대회에서는 보통 급하게 쿨할 때는 반말해요. 진짜 징크스 신난다 터지면 징크스 플레이하는 사람도 신난다 터지는 것 같아. 이때 진짜 안 좋게 돼가지고 심장 진짜 엄청 쫄렸어요. 이때 딱 지훈이 형 점프 뛰는데 사이언 나와가지고 이때 제가 생각해봤는데 버리고 빼자는 콜이 나왔거든요. 뭐 봤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잡는데 나와가지고 뭐 신난다 터지면서 빠졌을 것 같아. 이래도 근데 조합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원딜이 둘 다 초시계 되고. 제가 원래 초시계를 잘 안 사는 편인데 마파쿠스님이 탄커 쓰면 그냥 초시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 이때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. 그냥 때리면 애들이 죽어가지고 상대는 저를 못 때리는. 이미 신난다가 터진 수가 악마가 강림한 거예요. 앞장서고 있습니다. 베이저 로얄로다. 일로와. 아파요. 그리고 또 넘난다. 그냥 미친 듯이 가잔다. 베이저 그냥 신대. 그러면 베이저. 아 이거 풀 진짜 너무 아쉽겠다. 이거 그냥 제가 거리 재고 앞에 했으면 되는데 이제 진짜 신난다 타워 깨면서 신난다 터져서 저도 신난다 터져가지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어. 예. 이거 눈 안에다가 그냥 다 터져가지고 맛있다. 우승했을 때 기분이요? 그냥 진짜 너무 좋았죠.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원딜러 로얄로더 그것도 끝나고 누구한테 들었어요.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모자도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. 더 나오는 인터뷰를 넘기겠습니다. 말을 너무 못했어요 제가.
쿠한 선수 페이즈 볼 다 해먹어요 그냥. 받을 것 같긴 했어요. 내가 뭔가 좀 신인이기도 하고 로얄로도 그런 거 있어가지고 다 네. 잘하긴 했지만 현준이 형 때문에 이기긴 했죠 결승전. 제 마음속에 파임은 현준이 형이라는 거. 아 감사합니다 지역불. 그리고 여기 비하인드 서울 끝나고 부모님들 오는데 저희 부모님만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길을 잃었다고 화장실을 갔다가 길을 잃어서 못 왔대요. 그래서 10분 동안 엄마 찾고 있다가 뻘쭘해서 약간 느낌이 졸업식에 부모님 안 오면 이런 느낌일까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뭐하죠?